이낙연 전 대표 지금 귀국을 했습니다. 네네. 정계에 복귀하겠다는 어떤 의사를 표시한 걸로 보입니다. 이게 나라냐라고 촛불 국민들께서 네. 주문을 했을 때는 궁극적인 변화를 바랐을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데 너무 현상관리에만 치중하면서 늘 여론조사에 전전긍긍하고 네.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이해시키고 설계를 함께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고요. 그런 점에서 성찰이 먼저다. 여론조사에 소심해져서 지금 뭡니까 이 검찰국가의 탄생이 그냥 총체적 실패인 거죠. 정치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과정에서 뭐 어떤 좋은 때가 있었다 하는 거지만 그것은 네. 추억인 거죠 이제. 네.